얼마 전 빈곤으로 자살을 선택한 세무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장애계가 현행 복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자살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염정과 양식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강화된 가운데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합동 일제 수색 결과 총 370명의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TV 뉴스입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회 빈곤층이 늘면서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박모 씨와 두 딸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측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어머니가 다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현재 복지체계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소극적 권리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까다로운 신청 기준 등에 거절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급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굉장한 장벽들이 높습니다. 일단은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2개월 동안에 그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단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여기저기 다 아프지만 병원을 제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수급 신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폭좁은 수급권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현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신안 염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이 전국에 있는 염전과 양식장,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민관합동 일제 수색을 펼쳤는데요. 경찰이 수색 기간 중 실종자 102명을 발견해 가족이나 보호시설로 인계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전국 염전과 축산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합동 일제수색을 펼쳤습니다. 이번 일제수색 결과 경찰은 실종 가출인 102명, 임금체불 107명, 무연고자는 27명이었고 그 외에 수배자가 88명, 불법체류자가 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소별로는 염전이 169명, 양식장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223명, 경기가 29명, 서울이 25명 순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실종자와 무연고자에 대해서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권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 감금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 대책과 경찰서별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민관 합동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 세계 장애인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까요?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7일 개막하는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4일 러시아 소치 산하 클러스터 선수촌에서 입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현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공연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환영이 이어진 입촌식에서 선수들은 잠시나마 긴장을 놓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4개 종목에 27명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먼저 겨울 스포츠의 꽃 알파인스키에는 3명의 선수가 출전해 4년간의 노력을 꽃피웁니다. 아웃트리거를 이용하는 입식, 시스키로 슬로프를 활강하는 좌식, 가이드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각 부분까지
선수들은 설원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습밖에 없죠. 선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연령대가 조금 높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달을 향한 질주 크로스컨트리에는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크로스컨트리는 눈이 쌓인 상과들에서 가능한 빨리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로 지난 대회인 밴쿠버에 이어 두 번째 출전하는 서보라미 선수와 첫 올림픽 무대 데뷔를 앞둔 최보규 선수가 출발선에 섭니다. 이제 저희 감독님, 코치님 또 우리 선수들하고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소치 때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하키를 장애인도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해 양날이 달린 썰매를 타고 경기에 임하는 박진감 넘치는 아이스 슬레지하키. 우리나라는 2011 세계선수권 2위 기록과 소치 최종 예선전 5경기 전승 파워를 앞세운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이 장애인 스포츠가 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서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씩만 좀 응원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모든 선수들이 힘을 내서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빙상 위에서 벌이는 두뇌 게임 휠체어 컬링. 컬링과는 스틱을 이용해 투구하고 스위핑을 하지 않는 점, 팔핸드 경기로 여자 선수가 포함된 혼합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경기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밴쿠버에서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기량으로 후회 없는 멋진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항상 게임 한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실수가 나와갖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올림픽에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 명 한 명의 대한민국으로 국제 무대에 서게 될 국가대표 선수들. 이들의 경기는 3월 7일 화려한 개막과 함께 시작됩니다. 국제TV 뉴스 정돌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한글을 배우고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어르신들까지. 인생 2막을 활짝 열게 된 만학도들의 입학식 현장에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73이 된 강영순 할머니.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할머니는 7년 전 한글을 처음 배운 후 지난해 당당히 중학교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중학교 2학년생이 되는 할머니.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만학의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격스럽죠. 아니 꿈에나 그리던 중학교 과정을 지금 겪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즐거워요. 배움의 기회를 얻은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건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남을 볼 때 저기 못 배운 할머니, 못 배운 여자 이렇게 남이 볼 때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넓어졌어요. 초등학교 과정을 받고 있는 정덕내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여태 살아왔잖아요. 근데 넘어와서 배우니까 너무 좋고 또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다녀야죠. 올해 서울에서 중학교 과정이 운영되는 만학도 학교가 네 곳에서 운영되는데 이곳에 입학한 학생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평균 연령 69세. 늦깎이 학생들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전 단수가구, 쪽방지역 주민 등을 집중 조사해 공공 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복지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 결정이 정확했는지 재검토 후 민간 자원의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에서 올해 60개로 늘리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도 개선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안내문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이 신학기를 맞아 많이 발생하는 감기나 수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생들의 개인위생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두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집단급식이 재개돼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 위생적인 배식과 안전한 음용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급식시설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말을 타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활승마. 장인의 재활운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도 재활승마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박건우 아나운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윤정 씨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 고민하던 그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들었지만 고가의 교육비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쉽게 접근할 수 없던 승마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구의 장애인 재활승마 교실을 통해서입니다. 강동구 부모의 장애 부모 협회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듣고서 시청하게 됐어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2014 장애인 재활승마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9년도에 저희가 재활승마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제 지적 또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들의 어떤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구에. 올해 재활승마 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이날은 총 39명이 30분 간격으로 5명의 아동이 교육자와 함께 공원을 걷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금세 적응한 듯 승마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 위에 올라가면 균형을 잡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말 위에서 균형을 안 잡으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근육들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훈련이 되는 거죠. 청마의 해, 첫 봄을 맞아 시작된 장애인 재활승마 교실. 말과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에 힘이 되는 재활승마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북 포항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다솜이집이 입소장애인을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부모 측의 주장과 다솜이집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오혜진 기자입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다솜이집이 장애인을 학대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시설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포항시 도구면 금강리에 개소한 다솜이집은 지적장애인 2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솜이집은 지난해 7월 포항시 특정감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현재 김모 원장과 사무국장의 퇴임을 결의한 이사회 측과 이를 거부한 김모 원장 간의 법정 공방으로 물의를 빚었던 시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입소자의 생리가 6개가 빠지고 신체 곳곳에 상해 흔적으로 가해 논란이 이어지며 3일 장애인 부모의 측이 김모 원장과 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인권 유린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김모 원장은 이러한 논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부모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설의 사회복지사들까지 나서 시청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등 학대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중증이라 저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언제든지 시설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임하고. 부모의 측과 시설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시민들은 해당 기관들이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감독관청인 포항시는 3일 공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다솜이집 운영 법인인 예티 쉼터 대표이사의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인 목포 일본영사관이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의 영사 업무를 위해 지어진 2층 석조 건축물로 목포에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역사관 측은 1890년대 개항기부터 1950년대 근대 목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항일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설명 패널과 유물 100점을 전시하고 1919년 3.1 만세운동 때 사용된 독립선언서 복제본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상의 지식,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시간, 일상을 바꾸는 300초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길거리에는 꽃봉오리 가진 봄년도 볼 수 있고요. 또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서 있노라면 봄나들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도 아직 봄을 즐기는 것은 섣부르다 이야기하지만 뿌옇게 먼지가 낀 하늘은 더 큰 방해꾼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요즘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뿌옇고 탁한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고 있다. 막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눈도 되게 건조해지는 것 같고 막 비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막 코도 많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미세먼지가 있다고 느끼니까 약간 숨 쉴 때도 약간 거슬리는 것 같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밖으로 잘 안 나가고 거의 다 대부분 카페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이 보통 60 마이크로그램 정도일 때 3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입자이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은 이유는 중국의 자동차 매연과 석탄 사용 증가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데다 우리나라 자체 오염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된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 황사와 발생 원인부터 다른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들이마셨을 경우 더 위험합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는 이제 평상시보다 7배 정도 많은 이제 세균들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균들은 이제 호흡기 점막에 부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역 그리고 이제 비강 이제 코 안에 있는 점막에 부착이 되게 되면 이제 비염 같은 걸 또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는 독감을 더 악화시키는 위협 요인이 되는데요.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켜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올봄은 황사도 심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해 미세먼지가 자리 잡기에 최적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외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이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제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급적 자주 손을 소독해 주시고 집에 이제 돌아오신 경우에는 이제 세안을 해 주신다든지 이제 샤워를 통해서 이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제 양치질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구강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강 점막에 있는 이제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먼지의 유입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하고 하지 않고의 예방정도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실내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먼지 들어올까 문을 열어두기도 걱정되는데 말이죠. 가급적이면 이제 창문을 이제 잠시라도 열어서 이제 실내 안에 쌓여있는 이제 공기들을 좀 제거할 환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방 안에 떠있는 네. 미세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꽉꽉 막힌 실내는 더 많은 먼지가 배출되지 못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죠. 그렇다면 음식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해조류와 마늘,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고 브로콜리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마늘은 중금속 해독과 수은을 제거해줍니다. 녹차도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유입 또한 막아줍니다. 또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만큼 미세먼지와 더불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 밖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동물성 단백질을 가진 살코기나 생선, 달걀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내 질병의 확산이 심화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침 예절 교육도 실시하며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날, 설레는 새로운 마음에 미세먼지가 봄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시간 알려드린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전 보차 대표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있을 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도 면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